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원래 이렇게 잠겨져 있던 사이버그마 쿠키의 스토리 모드 게임이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게임이 열려가지고 오늘은 바로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스토리 모드, 제가 또 이거 또다시 노가다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스토리 모드 제가 또 전부 해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스토리 모드 전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 사이버그마 쿠키가 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과거 스토리가 이 스토리 모드 중간중간에 나오는, 네,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옛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발견함과 동시에 사이버그마 쿠키가 옛날에 로봇이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특정 맛 과 관련된 쿠키였는데 그 맛도 어떤 맛인지 그 증거까지 발견해서 추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얘는 옛날에 어떤 쿠키였는지도 저와 함께 같이 추리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보기 뿅. 어, 뭐지? 엄청나게 많은데 애들이? 알로에마 쿠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어. 사이버그마 쿠키 이러면 안 돼. 사이버그마 쿠키, 알로에마 쿠키 드디어 나타났군. 이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용감한 쿠키, 아니 사이버그마 쿠키가 한둘이 아니잖아. 어, 놀랐죠 지금? 사이버그마 쿠키, 크크크, 내가 날 스스로 복제했지. 너희가 이 엄청난 사이버그 군단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니들이 이런 표정인데. 이엄마 쿠키 로봇, 사이버그마 쿠키 많아졌다. 제정신이 아니다. 알로에마 쿠키,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 상당히 어렵겠어. 내가 더 강력한 버프를 줄 테니 사이버그마 쿠키의 복제를 막아줘. 오, 이 알로에마 쿠키가 그러면서 버프를 준다고 하는데 설마 이 알로에마 쿠키의 능력이 뭔가 버프를 주는 그런 쿠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자기 자신을 복제했죠, 사이버그마 쿠키. 뿅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죠. 뿅. 뭐냐 이거는? 알로에마 쿠키, 사이버그마 쿠키, 내 실험실을 전부 망가뜨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용감한 쿠키, 맞아,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같이 지금 거들어주고 있죠? 사이버그마 쿠키, 지금 실험실이 망가진 게 중요해? 내가 나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도 뭔가 비밀이 밝혀진 것 같은데? 용감한 쿠키, 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이길래? 사이버그마 쿠키, 눈을 떴을 때 난 실험실 침대에 누워있었지. 그때 내 몸은 이미 쿠키가 아니었어. 오마이갓, 뭐라고? 실험실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쿠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럼 이게 사이버그마 쿠키가 개조된 거야? 쿠키가? 뭐지? 사이버그마 쿠키, 기억을 하나도 나지 않지. 몸은 차가운 철로 뒤덮여있지. 그 와중에 알로에마 쿠키는 이것저것 이상한 실험을 시키지. 요런 식으로 이상한 실험을 당했었고 결국엔 자기 맘대로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완전 빠르고 강한 쿠키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 알로에마 쿠키가 바로 이 사이버그마 쿠키를 자기 맘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전 빠르고 강한 쿠키로 다시 재탄생을 시킨 것 같죠? 오, 이 알로에마 쿠키 뭐하는 애지? 얘를 쿠키에서 사이버그 로봇으로 개조를 해버립니다. 용감한 쿠키, 뭐? 그건 쿠키적으로 너무하잖아. 아니 인간적으로 아니라 쿠키적으로 너무하다고? 알로에마 쿠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점점점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사이버그마 쿠키, 에이 다 필요 없어, 이번에야말로 복수해주겠다. 이래서 이 사이버그마 쿠키가 이 알로에마 쿠키를 그렇게 증오하고 이렇게 이 알로에마 쿠키 연구소도 그래도 파괴를 했던 거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일지를 통해서 아까 이 알로에마 쿠키가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지 보기 뿅. 5월 XX일 알로에 일지. 이엄마 쿠키 로봇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젠 사이버그마 쿠키 차례다. 부서진 기억을 메모리 칩으로 복구 중이다. 오, 이제 부서진 기억을 메모리 칩으로 복구를 하나 본데 이게 약간 사이버그마 쿠키가 뭔가 기억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지 뿅 눌러보시면은 5월 XX일 알로에 일지. 기억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사이버그마 쿠키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대체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긴 거지? 내 친구를 구해야만 한다. 이래가지고 사이버그마 쿠키가 뭔가 기억에 혼란이 와가지고 폭주를 한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일지 보면은 5월 XX일 알로에 일지. 25번째 실험, 이번에도 실패다. 기억칩이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는다 라면서 이 기억칩이 망가져가지고 그동안 사이버그마 쿠키가 막 폭주하고, 이 알로에마 쿠키랑 원래는 같은 뭐 친구 사이였는데 뭔가 둘이 막 약간 적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부분을 구하러 가야 할 것 같다 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일지가 마무리된가 동시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 이어서 보시면은 알로에마 쿠키, 이게 너의 마지막 기억칩이야. 부디 기억이 돌아오길. 드디어 기억칩을 제대로 고쳐가지고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기억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뿅. 사이버그마 쿠키, 알로에마 쿠키, 이럴 수가, 몸이 다 부서졌잖아. 제발 정신 차려. 울고 있어. 설마 이거 사이버그마 쿠키가 거의 뭔가 죽은 시체 상태였던 거 아니야? 얘가 발견했을 때? 사이버그마 쿠키, 알로에마 쿠키? 알로에마 쿠키, 그래 내가 널 구했어. 걱정하지마, 다시는 부서지지 않도록 새로운 몸을 만들어줄게. 와, 그래가지고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 엄청 튼튼한 몸을 만들어준 거구나. 그러면 나와 같이 달릴 수 있어. 뭐냐?
알로에바 쿠키, 보그마 쿠키, 사이버그마 쿠키. 이제 정신이 들어? 사이버그마 쿠키, 알로에바 쿠키. 나 이제 모든 기억이 되돌아온 것 같아.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던 거구나. 나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미안해. 기억을 되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몸은 괜찮은 거야? 어디 고장나진 않았어? 감동의 재회. 결국에는 모든 기억을 되찾고 말아버린 사이버그마 쿠키. 이온마 쿠키 로봇 사이버그마 쿠키. 치명적인 손상 없음. 자잘한 손상 32%. 알로에마 쿠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하겠군. 사이버그마 쿠키, 내 몸을 고치는 걸 허락해주겠어? 사이버그마 쿠키, 물론이지. 고치는 김에 오른손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까? 훨씬 강한 걸라. 용감한 쿠키, 두 쿠키가 다시 친구가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설마 이 용감한 쿠키가 나중에 언젠간 업그레이드 된 날이 온다는 떡밥일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여러분 눈치채신 거 없습니까? 뭔가? 네. 여기서 엄청 중요한 바로 이 사이버그마 쿠키가 과거에 어떤 쿠키였는지, 그 떡밥이 아주 그냥 대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이 떡밥이 진작에 있었어. 옛날에 여기서부터 진작에 알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이버그마 쿠키, 내가 로봇으로 개조되기 전에 원래는 어떤 맛 쿠키였는지 지금부터 바로 저와 함께 추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이 머리를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머리, 이 머리를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단순히 여기 머리카락 끝에 전기 콘센트 있는 거 말고 이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외형에서 뭔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약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눈치를 챘을 텐데, 자, 이 머리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떡밥이 과연 어디 있냐면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동안 질리도록 보았던, 이전부터 있었던 이 일지, 이 알로에마 쿠키의 일지에 있습니다. 자, 이 알로에마 쿠키 일지 이미지를 확대 떼서 보시면은 봐봐요. 이 알로에마 쿠키 여기 있고 이 옆에 얘가 바로 사이버그마 쿠키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이전에 봤던 스토리에서 이 알로에마 쿠키 일지에는 대부분 사이버그마 쿠키 아니면 이온마 쿠키 나오는데, 여기 누가 봐도 이온마 쿠키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네 둘이 친구라고 했죠. 친구 둘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대박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 맨 왼쪽 위에 야자나무. 이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이 야자나무, 이 야자나무랑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머리 헤어스타일, 에! 비교해봐요.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이버그마 쿠키 가운데 이 세 개, 이거는 야자나무 코코넛 열매, 그리고 이 머리카락 이렇게 된 거, 이 야자나무 이 이파리 똑같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약간 검은 색깔로 약간 낙서처럼 된 게 있는데, 이것도 떡밥이었어. 여기 자세히 보면 검은 색깔로 뭔가 부스트 엔진이 나오는 걸 표현한 그런 검은 색깔 낙서가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얘가 야자나무 맛 쿠키일리는 없을 테고, 얘가 코코넛 맛 쿠키인 거야. 그래서 이 코코넛 맛 쿠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뭐 죽기 직전이 돼서, 그거를 발견한 이 알로에마 쿠키가 얘를 로봇으로 개조를 해서 사이버그마 쿠키로 만든 건데, 그거의 일지가 이거거든요? 그거의 일지가 이건데, 여기에 나는 이 코코넛 맛 쿠키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 이런 컨셉 아트를 엿다가 그린 거야. 컨셉 아트, 야자나무가 날아다니는, 이 야자나무가 날아다니는 느낌하고 이 사이버그마 쿠키 날아다니는 느낌, 이미지 비교 완전 닮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를 발견하고 와, 나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 나 지금 말하면서 소름이 돋는데, 얘가 코코넛 맛 쿠키였습니다. 이거 이러면 나중에 설마 이 사이버그마 쿠키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얘의 옛날 버전, 얘의 과거 버전 코코넛 맛 쿠키도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막 머리에서 코코넛을 발사하는 거야. 아니면 뭐 코코넛 수액 젤리를 생성한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떡밥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곰젤리가 이 스카우터, 이 알로에마 쿠키가 끼고 있는 스카우터를 끼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떡밥을 내놨는데, 이것도 떡밥이 아닐 리 없습니다. 여기서 무의미한 건 없어. 이 하트도 얘네 둘이 친구라는 걸 표현한 거야. 우정을 표현한 거고, 이 곰젤리 왜 굳이 이 알로에마 쿠키랑 곰젤리랑 같이 동일시 해놨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알로에마 쿠키는 뭔가 곰젤리를 추가로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이 곰젤리들한테 뭔가 버프를 줘가지고 점수를 많이 획득한다거나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추측을 좀 더 신빙성 있게 하는 증거 자료까지 또 제가 구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자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자 여기서 게임 내 변경 예정사항 안내 뿅 눌러보시고 이거 쭉 내려봐서 경기 랜드팔 수정 내역 곰젤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곰젤리 개수를 줄였습니다. 예, 이게 랜드팔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패치인데 여기가 굳이 이런 곰젤리 수정을 했단 말이죠. 랜드팔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핵심은 몇몇 구간 어려운 난이도의 2단 점프 패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약간 좀 랜드팔 난이도를 쉽게 해서 유저분들 좀 편하게 달리라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굳이 그 다음 줄 일부 곰젤리 파티 아이템이 얼음 곰젤리 파티 아이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곰젤리 관련해서 두 가지의 패치사항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러면은 이 알루에마퀴 혹시 곰젤리 파티를 엄청나게 생성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굳이 곰젤리를 건드렸단 말이야?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걸로 보았을 때는 이 알로에마 쿠키가 뭔가 곰젤리 관련 능력자일 확률이 60%이지 않을까 싶고요. 와 오늘 이렇게 두 가지에 하나는 거의 100% 얘가 코코넛 맛 쿠키는 100%입니다 100% 기정사실이야. 그리고 나머지 60%의 이 알로에마 쿠키 능력 추측까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알로에마 쿠키 얘가 어떤 능력으로 나올지 아래 댓글에다가 추측하시는 거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